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대표적인 남성 질환인 발기부전은 시민성 발기부전과 기질적 발기부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시민성 발기부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거라고 하면 기질적 발기부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 질환이나 갑상선 이상, 신경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질적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적으로 좀 해결해 볼까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7세 환자입니다. 20대 중반에 가족성 대장용종으로 진단된 대장암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수차례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거의 잘라내서 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장루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 후 큰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38살 되던 해에 혈뇨가 있어 시행한 검사에서 용종이 방광과 직장 사이에 발생해서 전립선 방광전 적출술 및 요루 설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발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발기부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환자마다 원인도 그 사연도 참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수술 치료 후에 이 발기부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질병 자체는 이제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라 그래서 네. 저는 그쪽 질환 전문인 아닙니다만은 대장에 계속 용종이 생기는 거예요. 20대 때 이후부터 안 잘라주면 그게 전부 다 암이 됩니다. 대장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계속 절제해 나가야 돼요. 아, 용종만 떼는 게 아니라 대장을 절제해야 돼요? 용종이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 정말 막 엄청난 개수가 생겨요. 그래서 한두 개 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무슨 융단폭격 맞은 것처럼 우르륵 생겨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 절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을 계속 잘라낸 거예요. 네.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안 잘라도 될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루만 차고 계셨거든요. 아. 장루만 차고 계셨는데 이제 대변이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로 나오죠. 네네. 그때까지는 발기 잘 되셨어요. 어. 발기 잘 되셨는데 네네. 어느 날 혈뇨가 나오시더래요. 혈뇨가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CT를 찍었더니 그 남아있던 직장 꼬투리에서 용종이 자라면서 전립선하고 방광을 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립선 방광 또 같이 드러낸 거예요. 그 직장하고 그 직장이 남아있었으면 이분이 장루를 직장으로 다시 연결해서 대변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 가능성마저 사라지면서 나머지 있던 요관 소변 봐야 되니까 그거는 요루 주머니를 하나 더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루도 있고 장루 하나, 요루 하나. 아. 그래서 소변은 밑으로 전혀 안 나오죠. 대변도 네. 안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전립선하고 다 잘라내면서 이제 당연히 발기부전이 왔죠. 그 상태로 7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또 다시 재발이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 네. 완전 발기부전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네. 현재는 장루와 요루를 지니고 살고 계신 건데 그렇죠. 이 경우도 사실 수술이 가능한지 굉장히 네. 궁금해요, 원장님. 치아 임플란트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데 수술이 까다롭죠, 사실은. 여기 몇 번을 수술했는지 모르거든요. 아. 환자분도 기억 못하세요. 대장을 계속 잘라냈고 심지어는 장루 만든 곳에 그 장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잘라야 됐으니까 또 종종이 생겨서 그러니까 뭐 뱃속에 대체 몇 번 수술한 거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그 일반적인 응경 임플란트 술기만 아시는 선생님들로서는 수술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용병이 줄어들면 크기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많이 줄은 거예요. 크기가 아. 엄청 줄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걸 치료하겠다고 여러 병원을 다니시기 시작해요. 네. 왜? 젊으니까.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병이 있는 걸 아니까 엄청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철인 3종 경기 나가가지고 뭐 메달 거는 아니지만 10위권 안에 들고 막 이러세요.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네요. 그거 한 것만 해도 그 많은 수술 받은 사람이 체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분은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시는군요. 그러고 나니 내가 이 체력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좋다 이것도 그럼 해결해 보겠다 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저도 감탄했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병원에 병원을 다니세요. 다니세요. 역시나 저희는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쳐. 다른 데 다 다니셨는데 이분이 병원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의사를 만나면 아세요. 몇 마디 나눠보고 동공이 흔들리네. 자신이 없나 보다. 뭐 한다. 어쩐다. 의사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거에 되게 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쭉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데 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셨지만 다들 굴곡형을 권하더라. 처음에 내가 갔을 때 배 이렇게 안 보고는 팽창하시죠. 왜냐면 환자가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네. 근데 배만 보여주면 다들 굴곡형 하자 그러더라. 왜? 거기가 어려울까 봐. 여기 안쪽에 공간이 어려울까 봐. 네. 굴곡형 하자 그러더라. 근데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굴곡형 받으면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나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우 나 진짜 이거 부끄러워. 그래서 되돌리고 싶어. 발기부전은 단순히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기능에 대한 문제로만 우리가 인지한다 그러면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간에는 수술하고 난 뒤에 항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네. 없어요. 왜? 환자의 목적은 자신의 원래 크기를 되찾고 신부를 되찾는 거기 때문에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기, 기능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팽창형을 바꾸자 하셨고요. 뭐 환자분께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환자분들 같은 분들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환자분이 아니면 누구한테 대체 이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예정대로 수술을 받으셨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성공적인 수술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의 만족도까지 고려해서 수술하는 일 매번 쉽지는 않을 텐데 참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수술 물론 이 환자분 잘 되셨겠죠? 예, 안전한 선에서 최대한 이제 크기를 되찾자. 그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환자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러나 환자는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환자를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는 게 다음에 제 일이겠죠. 네. 수술은 문제없이 잘 됐어요. 정말 부드럽게 잘 끝났고 좋았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회복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암 환자는 사실 아닌 거니까요. 환자분 네. 같은 경우에 항암치료 받거나 이런지 아니했으니까. 근데 받고 나서 이분은 하나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크기. 저는 정말 이게 6주 만에도 이분은 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통은 줄어요. 근데 오히려 아니라 이분은 많이 줄었으니까 오히려 늘었지만 그래도 옛날 거보다 내가 훨씬 너무 적다. 너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오셨군요. 네,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그래도 시일이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임플란트 잘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분의 음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원하시면 다시 큰 크기로 할 수가 있으나 환자분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한 거다. 네. 사실 환자분의 만족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전한 거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던 굴곡형 말고 팽창 임플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면은 마음이 변하는 건 사실이죠. 안전한 건 됐고 그래서 크기는 얼만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죠. 차근차근 그걸 맞춰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많이 배운 게 저희가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현실적인 그런 수치를 제공하고 현실적인 환자가 기대를 하게끔 하는 게 예상을 하게끔 기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는 예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뻥을 치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 봐요.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은 아마 이 환자분이랑 저랑은 소송을 갔을 거예요. 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배운 거죠. 근데 환자분은 나중에 고마워하시긴 하셨어요. 그쵸, 그래도 네.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하시는데 좋아하셨죠. 네, 그래도 만족도도 고려해야겠지만 네.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발기부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치료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뭐 물론 이분 특수성이 있었어요. 대장 용종이 이제 더 안 생기는 시기를 이제 맞추셔야 네. 되긴 했지만 좀 더 일찍 오셨으면은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마술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마법사 뿅 하고 좋아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네. 안전한 선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거지 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를 무슨 뭐 놀라운 마법으로 되돌려내고 그쵸. 놀라운 의학기술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안전하게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선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분하고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면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할 때 발기부전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의 적기가 언제냐. 뭐 치료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크기가 줄어들 때, 발기부전이 있고 주관적인 크기가 줄어들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기라고 봅니다. 이유가 남자들은 자기 크기에 대한 인지가 항상 있어요. 내가 얼마다. 왜냐면 소변 보러 갈 때 계속 확인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발기부전이 있고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은 비가역적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다려봐야 사실 발기부전이 좋아지는 경우도 없고 크기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먹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주사제를 맞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그때쯤에는 팽창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게 환자분들 수술 결과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의 대부분 팽창 임플란트들은 평생 보증이라는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아니고 네. 임플란트 회사에서 기계적 결함이 적으니까 윤리성을 이제 뭐 강조하는 회사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 연한이나 이런 건 딱히 걱정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보면 그렇다 그러면은 크기라는 면이 남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빨리 선택하실수록 환자분들 더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해야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매사 그렇잖아요. 좀 더 좀 더 그렇죠. 일찍 우리가 손을 봤을 때 맞아요.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네. 사실 이 발기부전 환자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발기부전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병원을 찾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좀 빠른 진료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